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알토어의 김한구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자료로 옵티스트럭 for 리니어널시스, 즉 옵티스트럭이라는 구조 해석 솔보로 선형 해석 플러스 이제 몇 가지 좀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아젠다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 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스트럭 이제 구조 해석 솔보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석 솔보이자 최적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저희 솔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노멀 모드 해석부터 리니어 스태틱, 그 외에 FRF, PRO에서 그리고 최적화 해석까지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옵티스트럭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옵티스트럭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하이퍼메쉬라는 전처리 툴, 그리고 해석 결과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하이퍼뷰, 하이퍼그래프라는 후처리 툴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티스트럭 포 리니어 어널시스 교육은 총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대략 3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 있는 타켓 토픽이라고 하는 이제 빨간색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챕터 1은 첫 번째 리니어 스태틱, 챕터 2는 Other Type of Analysi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Linear Static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챕터 2에서는 Other Type of Analysis, Normal Mode, Summer, Inertial Relief, Linear Buckling 해석하는 방법을 옵티스트럭을 통해서, 그리고 하이퍼메쉬 전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션 1과 세션 2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니어 스태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스트럭 리니어 스태틱 교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스트럭 세션 1이 되겠고요. 간단한 옵티스트럭 오버뷰, 엘리먼트, 머티리얼 로드 앤 바운더리 컨디션, 리니어 스태틱하고 모델 데피니션, 뭐런 옵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밸류에이션, 에버리징, 컨버전 스터디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이 파트를 각각 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예제는 총두 개, 엑셀사이즈 1B와 1C 이두 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코딩은 처음에 이제 간단한 옵티스트럭 오버뷰, 뭐 엘리먼트 내용들에 대한 강의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엑설사이즈 1P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 내용 진행하고 엑설사이즈를 또 진행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옵티스트럭 오버뷰, 소개가 되겠습니다. 옵티스트럭은 알토어에서 제일 자랑하는 구조 해석 솔버이자 최적화 모드를 탑재하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솔버가 되겠습니다. 본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현재도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베이직 어널시스라고 나와 있는 이제 교육 내용에 포함된 리니어 스태틱, 노멀 모드, 리니어 버클링, 서머 스트레스나 뭐 이너셜 릴리프 같은 것들이 이제 베이직 해석 피처가 되겠죠. 그 외에도 동해석인 FRF, 랜덤 리펀스, 트랜지언트, 그 다음에 넌리니어, 그 다음에 어쿠스틱 소음에서 퍼티그 해석 같은 것들을 옵티스트럭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해석 케이스와 맞물려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옵티스트럭 솔브를 또 아셔야 돼요. 하나의 이 옵티스트럭이라는 거 안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옵티스트럭 솔버는 사실 저희 알테어사의 전처리기와 후처리기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데요. 전처리기로는 하이퍼 메쉬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로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하이퍼 메쉬에서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하시면은 인풋덱인 FM 파일로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FM 파일을 이제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이제 수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옵티스트럭이라는 일종의 계산기 솔보에다가 이 FM파일 가지고 계산을 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나온 결과 파일을 가지고 하이퍼뷰나 하이퍼그래퍼 같은 저희 포트 프로세싱 툴 후처리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총 3단계예요. 그래서 전처리, 솔빙, 후처리 단계를 이제 구조 해석자분들이 거쳐서 이제 해석 결과를 보시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버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GUI는 거의 없긴 한데 저희가 솔버를 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콘솔이라는 앞에 보이시는 GUI 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콘솔 이제 2023 버전을 쓸 예정이 되겠고요. 여기에 솔버의 옵티스럭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현재 교육에서 알아보는 거는 사실 첫 번째 세션이 리니어 스태틱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해석이 되겠죠. 실제로 복잡한 비선형 상황들도 해석자의 어떤 연구 성과에 따라서 리니어 스태틱으로 해석을 대체하실 수도 있고요. 리니어 스태틱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게뭐 버클링이라든가 리니어 버클링입니다. 그다음에 이너셜 릴리프, 모달, 그다음에 썸머, 여기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썸머 스트레스, 열 응력 혹은 열 변형 해석이라는 것까지 다음 세션인 아더 타입 오브 어널시 세션에서 알아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조 해석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보시면 넌리니어도 있고 스태틱 말고 다이나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조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작업이 내가 구조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모델링도 전이에요. 아, 해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상황을 재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험을 재현을 하시던가 아니면 필드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선행적으로 과연 이렇게 디자인이 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시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선형을 해석해야 될지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될지 선형 또는 비선형 혹은 스태틱을 해야 될지 다이나믹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선택 혹은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해석을 상황, 원인 혹은 결과를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등등을 분석을 해갖고 아, 선형으로 풀어도 되겠구나, 넌리니어로 풀어도 되겠구나, 혹은 해석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이건 선형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해석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모델링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 나는 리니어 어널시스를 풀겠다. 선형을 해석하겠다. 라는 거는 제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후크 법칙에 따라서 변형은 탄성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선형이 되겠죠. 만약에 일드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소선, 비선형 영역이 되고요. 보통 그거를 이제 재료 비선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비선형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리니어 어널시스, 즉 선형 해석으로 풀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선형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림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럼 모델링은 이렇게 해주시겠죠. 당연히 낚싯대 모델링 해주시고 낚싯줄은 모델링 안 해도 포스를 이렇게 주시거나 해석자가 판단해서 좀 심플하게 모델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으면 낚싯대가 휠 수도 있겠죠, 물고기가 크면. 그러면 이렇게 휘게 되는 상황, 즉 강성이 변화되는 걸 묘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묘사를 하게 되면 비선형에서 풀어야 하는 거고 그런 강성 변화량은 작기 때문에 무시하겠다. 하지만 선형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해석자가 판단하에 아, 이거는 리니어하게 풀어도 돼. 왜냐면은 단지 판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을 돌려보니까는 선형과 비선형 차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 해석,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사용자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어야 돼요. 스태틱과 다이나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 사람이 보통 뭐 트램폴린 혹은 방방이라고 있는 물체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하중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스태틱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뛰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 하중 이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하중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동해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인지 다이나믹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스태틱 해석하실 건지 다이나믹 해석하실 건지도 결정을 해주고, 스태틱으로 해석을 하라라고 명령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조에서 키워드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AI가 아직까지는 이런 걸 결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정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예, 결론은 사실 어떤 거를 재현하고 해석하고 선행 단계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 사용자가 스태틱인지 다이나믹인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결정을 해갖고 해석에 들어가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옵티스트럭으로서 이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풀때 어떻게 이제 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요. 일단 나는 리니어 스태틱으로 풀겠다라고 이제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모델링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티스트럭에서는 1D, 2D, 3D, 그 다음에 스페셜 엘리먼트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1D, 2D, 3D, 스페셜 엘리먼트. 네, 1D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인 요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3개의 축이 있습니다. 3개의 축중한 개의 축만 굉장히 길게 되면 라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거를 1D 엘리먼트 혹은 라인 엘리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델링을 예를 들어 긴 파이프 같은 것들은 모델링 할때 1D로도 모델링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옵티스트럭에서는 CBIM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D 혹은 에리어 엘리먼트라고 불리는 요소의 타입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두 개의 축이 한 개의 축보다 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두께가 얇은 구조물 같은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출물 같은 것들,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 있으면 다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겉껍데기가 씌워져 있죠. 그걸 보면은 두께는 얇은데 굉장히 XY축으로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D 요소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거를 모델링 할수 있는 쉐입이 쿼드나 사각형이나 트리야. 삼각형 요소가 있습니다. 예, 옵티스트럭에서는 C트리아 3나 C코드 4 같은 요소 자주 쓰고요. 특정한 해석 목적에 따라서 플레인 스트레인 혹은 X시멘트릭 솔리드 엘리먼트로 2 디멘전을 구현할 수 있는 CQAXY 같은 요소 타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2D인데 나는 플레인 스트레인 해석을 하겠다. 혹은 X시멘트릭 해석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멤브레인 요소인 C트리아3나 C쿼드4 요소를 써주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D, 2D 했으니까 이제 3D가 남았죠. 그 외에도 이제 스페셜 엘리먼트로 말씀드리겠지만 3D는 말 그대로 볼륨감, 3차원으로 다 표현을 할수 있는 볼륨감 있는 요소 타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헥사, 펜타, 피라, 테트라 같은 요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요소들 같은 것들 보면은 이 1D, 2D, 3D 요소에 안 들어가고 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게 스프링. 강성을 물성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강성 K 값을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모델링하는 스프링 요소들. 부시 같은 것들도 거의 스프링으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체 요소. 실제 현실엔 존재하진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다. 볼팅 같은 거 용접했는데 이미 얘는 강체처럼 단단하다 했을 때 강체 요소로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스. 모델링을 1D, 2D, 3D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메스로 주실 수도 있고, 비선형 해석을 할때 접촉을 구현하는 컨택 엘리먼트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1D, 2D, 3D를 벗어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로 쓰는 게 1D, 2D, 3D가 되겠죠. 이 1D, 2D, 3D를 써야 될때 그럼 과연 어떤 요소 타입을 써야 될지는 사실 사용자가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1D가 가장 정확해요. 비교는 수식으로 풀어준, 즉 손으로 풀어준, 매스매티컬하게 풀어준 거하고 비교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1D 모델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파이프나 빔이나 H빔, I빔 이런 강제 같은 것들만 거의 1D로 모델링할 수가 있어요. 이 컴퓨터 껍데기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 XY축이 훨씬 크기 때문에 1D로 모델링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하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1D로 쓸수 있으면 1D, 2D로 쓸수 있으면 2D, 1D, 2D로 안 되는 건 3D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OptiStruct 솔버로 1D, 2D, 3D를 iBeam으로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 모델은 이와 같이 구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빔, 요, 쭉 긴, 라인 모델이 이런 I자 단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서 포스로 누르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수계산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1D는 리절트, 즉, 해석 결과값하고 수 계산값이 베스트, 가장 잘 맞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솔빙 타임도 가장 빠르고, 모델링 타임은 두 번째로 빠지고, 이제 비교니까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얘가 베스트다. 1D로 할수 있는 거 1D로 하는 게 좋다. 여기 2D 쉘이 있죠. 2D 쉘은 모델링 시간은 빠르지만 퀄리티도 배더. 두 번째 솔빙 타임도 베스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베러. 즉두 번째다. 3D 솔리드는 제일 나빠요. 3등입니다. 퀵, 패스트, 굿. 다 괜찮은데 비교해 보면 마지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는 1D는 1D로 표현할 수 있으면 1D, 2D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2D, 안 되면 3D라고 보시면 돼요. 2D로도 이런 박판 구조물로 표현하는, 이 2D로 표현하는 박판 구조물도 3D로 두껍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모델링은 가능은 한데, 결과는 2D가 일반적으로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리니어인지 넌리니어인지 스태틱인지 다이나믹인지 결정을 해주고 이제 모델링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1D, 2D, 3D 혹은 스페셜 엘리먼트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하이퍼메시 전처리기로 모델링 하면은 이제 요소는 만들어주는 상태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물성을 줘야 돼요. 이게 스틸인지 플라스틱인지 알루미늄인지 이런 물성을 줘야 돼요. 이 물성을 주는 키워드들이 옵티스트럭이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99%가 쓰시는 게 M81 카드고, 이게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물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소트로픽인 직교 이방성, 언이소트로픽인 이방성, 요 라미네이트는 복합 재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합 재료는 일반적으로 직교 이방성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CFRP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직교 이방성 오소트로픽.
어니스트픽은 이방송 재료가 사실은 실제 좀 리얼 라이프에서는 이방송 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시험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아이소트로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송 재료가 있으시면은 이방송 재료를 정확히 쓰시는 게 해석 결과를 위해선 좀더 낫겠죠. 그런데 이 보통은 이제 아이소트로픽 등방송 재료로 보통 많이 쓰시니까 저희가 얘를 MAT 1카드 등방송 재료로 들고 있습니다. MAT 1카드에 대한 모델링은 하이퍼웍스에서 이 머터리얼 리본 메뉴를 그냥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파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키워드는 이미 MAT 1번을 들어가요. 여기서 키워드는 바꿔주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역률, 보화성비, 로우값 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역률, 보화성비, 로우값 이세 가지를 보통 많이 넣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 메쉬에서의 상황입니다. 하이퍼 메쉬에서는 이렇게 GUI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처리를 과정을 거치면 FM 인풋덱을 뽑아내주고 이 인풋덱을 가지고 솔빙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 인풋덱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MAT 1카드. 이름은 여기 라벨링이 달려요. 주석으로 스틸. 1번 아이디 뒤에 21만 0.3 7.85 구성. 여기 보시면은 역률. 여기 역률 21만 부하성비 0.3 로우값 7.85 구성 이게 들어갑니다. 아이디는 여기 처음에 나오고요. 이게 실제로 솔버가 이해하는 언어가 이 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메시는 밑에와 같이 인풋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UI와 인풋덱 상의 괴리가 좀 약간은 있다. 하지만 GUI 상의 하이퍼메시 통해 넣게 되면은 밑에처럼 들어가니까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GUI를 통해서 손쉽게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성이 있으면은 이제 하중도 있어야 되고 구속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구속 조건 보통 constraint, OptiStruct는 SPC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실제 구속 조건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6자유도를 갖고 있죠. 세 개는 병진 방향, 세 개는 회전 방향. 이거를 적절히 사용자가 현실 상황에 맞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속 조건 다음에는 이제 포스나 모멘트와 같은 하중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속 조건만 있으면은 이제 변형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중 조건을 넣고 해석을 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리니어 스태틱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포스나 SPC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여기 있는 것들도 해석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석 타입을 좀 결정을 하시고 요소의 종류,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고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하중을 주게, 그 다음에 뭐 물성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시면은 이제 해석을 거의 90%는 준비를 맞추신 건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단위 시스템, 유닛 시스템을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옵티나 하이퍼 메쉬에서는 단위계가 프리합니다. 셀프 컨시스턴트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주시는 거냐?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MPA 단위계예요. 밀리미터, 톤, 뉴턴, 세컨드를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톤포 밀리미터 세제곱, 메가파스칼, 밀리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계가 맞춰주겠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실 때 처음부터 밀리미터 단위계로 일단 지오메트리가 있으면은 먼저 체크를 해갖고 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밀리미터 단위계를 변경을 해주시거나 지오메트리를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거죠. 스케일링하면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스가 톤이 나오게끔 기본적으로 로우 값을 그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스틸의 영률이 21만이죠. 그럼 메가파스칼입니다. 로우 값도 7.85에 2에 마이너스 9승. 예, 톤퍼 밀리미터 3제곱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맞춰주시면은 나머지를 그렇게 맞게 밀리미터나 톤 단위나 뉴턴 단위에 맞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포스는 뉴턴, 스트레스는 메가파스칼, 변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현재 한국에서는 이 MPa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미국에서는 인치 단위기를 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파운드 혹은 인치 단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예, 대부분 요걸 쓰고 있으시니까 제일 처음에 단위기가 만약에 다른 분이 모델링한 거 받을 때는 단위기를 보시려면은 물성 열어서 영률값 스트리면 21만이 맞는지 20 210이면 기가파스칼이잖아요. 그리고 밀리미터가 맞는지 요소 좀 체크를 해갖고 길이 단위 이런 것들만 보시면은 예, 확인은 조금 바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컨버터 단위가 다르면은 좀 컨버터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넣어주시고 하중이나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성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유닛 시스템이 일정하게 맞아야 되고 대부분 한국에서 쓰는 거는 MPa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모델링하고 바운더리 컨디션 로드 준비해 주시고 유닛 시스템까지 맞추면은 이제 선형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형 해석은 사용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이긴 한데요. 네, 디포메이션, 즉 변형 형상이 일라스틱 레인지, 네, 탄성 영역 안에 있다. 즉 후크 법칙에 따라서 이 영역 안에 있다. 이 뒤에 있는 일드 값 이상, 이걸 지나가는 거 이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중이 심해서 변형이 심해지면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비선형을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이 탄성 영역 내에 있다라는 걸 사용자가 가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요게 이 밑에 스트레스는 리니어 펑션이다. 스트레인.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되는데 리니어 스태틱의 지배 방정식은 요거 하나입니다. KX는 F. 요 X가 여기 X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사실은 책에서 U라고 표현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KU는 F나 KX는 F. 어차피 미지수기 때문에 똑같은 지배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 풀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니어 스태틱에서는 매스 매트릭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매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성하고 외력만 있으면은 변이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는 안 들어간다. KX는 F만 풀어준다. 그래서 강성은 이미 모델링 당시 주미트릭 스티프니스와 머터리얼 역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은 이미 있고 포스는 하중으로 집어넣어주니까 X로 대변되는 변이 출력해주는 해석이다. 변이를 계산해주는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계산으로 간단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대학생 때 구조 혹은 재료역학에서 푸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생각은 안 나도 책 보면은 이제 그 공식만 대입하면 되니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스트럭과 같은 구조 해석 솔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구조 해석에 대한 인풋된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이 해석을 아시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옵티스트럭은 일반적으로 나스탄 스타일의 아스키 인풋덱을 쓰고 있습니다. 뭐 나스탄 스타일이니까 나사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S 나스트란이 사실 저희랑 뭐 현재격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나스트란 스타일이라는 거는 결국 벌크 데이터 인풋덱을 비슷하게 쓰고는 있다. 물론 내부 포뮬레이션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것만 갖고 와서 쓰는 거지 내부 포뮬레이션은 저희 이제 독자적인 게 많은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쉘에 대한 혹은 솔리드에 대한 요소 키워드가 나스트란, MS 나스트란과 저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해석 결과도 똑같지가 않고요. 이 OT 트럭 인풋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풋, 아웃풋 섹션. 흔히 저희 컴퓨터에도 있죠. I/O 섹션. 보통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인풋과 아웃풋을 명령어를 던지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번. 대부분은 아웃풋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어떤 해석 결과를 출력을 해라 라고 사용자가 정의를 하는 거죠. 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보고 싶은 거야. 디스플레이스먼트 출력해라. 일반적으로 다 모든 해석 결과를 다 출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 많아요. 데이터 양이. 100메가면 충분할 게막 10기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리니어 스태틱에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스나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따로 지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구성상 이런 게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브 케이스 인포메이션 섹션. 이 2번으로 친 거죠. 2번. 보통은 스텝, 로드 스텝, 서브 케이스라는 걸로 불리고 있고요. 예, 구속 조건은 어디고 하중 조건은 어디니까 해석 솔버가 이 구속 조건과 이 구속 하중 조건이 엮여져 있는 걸로 풀어라라고 명령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실제 자유도를 푸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벌크 데이터 섹션이라고 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 비긴 벌크부터 시작된다. 계속 또몇번더 말씀드릴 텐데 비긴 벌크부터 엔드 데이터까지가 벌크 데이터 섹션 3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은 노드와 요소, 엘리먼트, 머터리얼, 데이터,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텐데 그게 다 벌크 데이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유도를 풀어주게 되죠. 이 I/O 섹션은 제일 중요한 게 인풋, 아웃풋인데 아웃풋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출력을 해라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니어 스태틱에선 쓸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은 여기에 기입이 돼야 된다. 물론 하이퍼 메쉬를 통해서 넣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다 기입을 시킬 겁니다. GUI랑 조금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 어널시스 아웃풋만 해도 스트레인, 스트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엘리먼트 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서브 케이스 섹션이 되겠죠. 스텝, 로드 스텝, 서브 케이스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로드 스텝이라고도 나와 있고 서브 케이스라도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constraint, 즉 구속 조건은 어떻게 잡혀 있고 이게 SPC고 하중 조건, 로드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벌크 데이터 섹션이고 비긴 벌크로 시작한다. 이게 포인트죠. 비긴 벌크로 시작하고 엔드 데이터로 끝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달러가 잡히면은 하이퍼메시는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벌크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비긴 벌크로 시작해서 엔드 데이터로 끝난다. 그리고 벌크 데이터 포맷에서는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이퍼 메시에서는 이 1번이 스탠다드 포맷입니다. 그래서 1번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1번이 뭐냐?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1번이 픽스드, 2번이 프리포맷, 3번이 라지 필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픽스드 포맷의 특징이 뭐느냐? 일단 여기 칸이 나눠져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다 8칸씩 이게 다 8칸씩입니다. 8칸씩 총 1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스탠다드 포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 캐릭터보다 롱걸 된 크게 되면은 라지필드나 프리필드 포맷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8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스탠다드 포맷이고 그게 총 10칸까지만 한 줄에서 10칸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인풋덱에 대한 조금 지루한 내용이 나와서 일단 제일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드리고요. 아마 교육에서는 이 이상 쓸 일은 없고 만약에 옵티스트럭을 해석하시면서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기술 지원을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크 데이터 섹션을 조금 더볼 텐데요. 중요한 게 나왔죠. 빅은 벌크로 시작해서 엔드 데이터로 끝난다. 그리고 빅인 벌크 시작해서 엔드 데이터로 끝난다.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다. 간단히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1번, 뭐 3번, 5번은 하이퍼 메쉬의 GUI입니다. 1번에서 파라미터 카드, 3번에서 코디네이터 데이터, 즉 좌표측, 5번에서 그리드, 노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2번과 같이 파라미터가 인풋덱에 쓰이고, 4번과 같이 코디네이터가 쓰이고, 3번과 같이 그리드가 쓰입니다. 즉 1번으로 작업하시면 2번과 같이 인풋덱에 쓰이고, 3번으로 작업하시면은 4번과 같이 쓰이고, 5번과 같이 하이퍼 메시에서 작업하시면 6번과 같이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드가 되겠죠. 요소를 만들면 자동으로 노드인 그리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저희가 하이퍼 메시에서도 물론 확인은 가능하지만 특별히 확인은 많이 안 하고 있죠. 왜냐면 모델링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인풋덱을 보시면 이와 같이 쓰여진다. ID와 X, Y, Z 좌표측이 3차원 좌표측을 쓰이기 때문에 총 9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자동으로 하이퍼 메시에서 쓰고 있고, 예, C코드 4 같은 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각형. 사각형이니까는 점이 4개죠. 노드 4개 있는 것도 예, 이와 같이 ID, 프로퍼티 ID, 노드 ID로 룰대로 쓰여져 있게 됩니다. 네, 프로퍼티는 속성 카드로서 저희가 요소를 1D, 2D, 3D로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옵티트럭에서는 프로퍼티를 안 주면 몰라요. 자동으로 파악하면 좋겠지만 너는 1D다, 너는 2D다, 너는 3D다. 이렇게 프로퍼티를 모든 요소에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하시면은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랑 예제를 하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퓨셜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고 아이디는 1번이고 카드 이미지는 퓨셜이고 머터리얼은 스틸 머터리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인풋덱에 퓨셜이라는 걸 써주고 있고 아이디가 1번이에요. 그럼 이 1번 아이디를 요소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C코드4는 1번 퓨셜 아이디를 갖고 있다.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이퍼 메시가 자동으로 네, 정의를 해줍니다. 물론 사용자분께서 퓨셜을 만들어주시고 컴포넌트에 어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제에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네, 퓨셜 내용이고 1번 아이디를 갖고 있고 1번 머터리얼 1.5 즉 퓨셜 카드와 머터리얼 1번 여기 1번 있죠? 옆에 있는 1.5는 T 두께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룰대로 갖고 있고 사용자는 이 하이퍼 메쉬 GUI 창에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머터리얼 카드도 마찬가지죠. M81 카드, 아이스트로픽 머터리얼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고 네, 역률은 20만 7천, 21만이 될 수도 있고 스틸이 20만 7천이 될 수도 있죠. 네, 부하 성비나
필요하면 로우 값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터리얼 1번 아이디 여기는 또 24만이네요. 24만 0.37.8로 이게 구성 대략 스틸 같네요. 그러면 MAT 1번에 1번 아이디고 그 뒤에 21만이 오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주위에는 이런 헷갈리는 걸 방지하고자 다 칸이 달라요. 여기는 칸이 좀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피쉘의 머터리얼 칸에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스틸로.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저랑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실 계획입니다. 당연히 속성, 물성을 정의하면은 하중이라든가 이렇게 하이퍼메쉬의 리본 메뉴를 통해서 하중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C. SPC는 싱글 포인트 컨스트레인트의 약자로서 즉 구속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필드를 그 리본 메뉴를 통해서 구속 조건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인풋된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구제 해석을 하시니까 인풋덱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은 사실 에러를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간략하게 인풋덱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예제나 이런 것들은 다 하이퍼메쉬로 진행을 하실 테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써머리로 당연히 요소 모델링하고 유닛을 맞춰주신 다음에 로드 케이스, 스태틱 로드를 주면은 저희가 서브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리니어 스태틱 내용이 포함된 예제 엑셀사이즈 1B를 해보는 시간을 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내고 엑셀사이즈는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